가장 빨리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 요즘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공부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집중이 안 되면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빨리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첫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부터 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도구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가 되면 시작할 때 빨리 집중할 수 있답니다. 둘째, 기상시간과 수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 몸을 활성화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집중력이 상승하니까요. 넷째, 집중이 힘들 때는 작은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게 끌어안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되돌아와 다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주변 환경을 조성하세요. 조용한 장소나 적당한 음악 소리 또는 공부를 돕는 물품들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면 빨리 집중할 수 있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집중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알맞은 방법을 통해 빨리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거예요.